연방정부의 학비 보조 프로그램인 FAFSA의 신청이 지난 1일부터 시작돼 한창입니다. 재정 문제는 대학 입학 시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데요. FAFSA 신청 시 주의해야 할 점들을 알아봤습니다. 김한을 기자입니다. 대부분의 대학 진학 희망자들은 연방정부의 학생 재정보조 신청서인 FAFSA를 신청해야 하며 신청은 매년 1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FAFSA를 신청해야만 연방정부 지원금인 펠그랜트와 주정부의 학비 지원인 칼그랜트, 지난해 처음 시행된 중산층 학비보조 프로그램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FAFSA 신청은 연방정부 마감일이 6월 30일이지만 주정부의 그랜트와 자동 연계돼 접수되기 때문에 반드시 해당 주의 마감일을 준수해야 하는데 캘리포니아의 경우 3월 2일입니다. 캘그랜트 그 폼을 학교에서 보내주시는 것을 포스트마크 바이 3월 2일, March 2nd까지는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모든 것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누락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세금 보고를 최대한 빨리 맞춰 신청 시 1040 양식을 늦지 않게 접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금 보고 전이라도 지난해 세금 보고를 기준으로 대략 산출치로 미리 접수시킨 후 세금 보고 후 다시 수정할 수 있습니다. 재정보조를 신청하면 대학마다 합격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가정분담금 EFC를 산출해 통보합니다. 가정분담금은 재정보조를 받기 전에 가정의 수입과 자산을 고려해 해당 가정이 먼저 분담해야 하는 금액을 말하는데 부모의 소득이 기준의 가장 큰 잣대가 됩니다. 학부모가 낼 수 있는 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학교 그랜트 또는 만일 너무 형편이 안 되는 경우에 연방 그랜트나 또는 캘리포니아 그랜트가 나오면 그거 학교가 내줄 수 있는 그랜트, 또 학생이나 학부모가 받을 수 있는 론, 이것을 다 통합을 해서 파이낸셜 에이드 패키지를 만들어서 학생들한테 합격 발표할 때 주게 됩니다. 또 FAFSA의 제출과는 별도로 대부분의 사립대학들은 CSS 프로파일을 제출해야 하는데 이는 각 대학별로 신청 방법과 마감 기한이 달라 신중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그 마감일을 준수하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고 또 너무 많은 학교들의 어플리케이션을 낸 학생들 같은 경우는 헷갈릴 수도 있기 때문에 각각 학교마다 정해져 있는 그 마감일들이 어떻게 다른지를 잘 보시고요. 전문가들은 가정분담금은 대학 입학 해당 연도의 수입과 자산을 기준으로 산출되지만 설계를 통해 미리미리 자산을 배치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LA 18 프라임 뉴스 김하늘입니다.